웨스트LA의 한 주택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과 수시간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셔먼옥스에서는 3인조 주택 침입 강도가 체포됐습니다. 차량 탈취에 실패한 10대 갱단원이 운전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차고에 테슬라를 주차해둔 상태에서 불이 나 피해가 컸습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은행들의 부실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부실 대출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한 총격범이 범행 계획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웨스트LA의 한 주택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과 수시간 대치 끝에 사살됐습니다. 셔먼옥스에서는 3인조 주택 침입 강도가 경찰의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흑인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부엌에서 칼 한 자루를 손에 쥡니다. 후드 상의를 벗고 방 이곳저곳을 살피던 남성은 잠시 후 부엌으로 돌아와 천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던 할머니는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웃 주민들의 911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eah, somebody's trying to break into the house. He broke out the my next door neighbor's window. He's trying to break into my house. Description of the person black. How many those three people with knife. 잠시 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침입한 남성이 타고 있었다는 녹색 벤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해 정차시켰습니다. 이어 차 안에 타고 있던 3명을 밖으로 끌어내 체포했는데 집 안으로 침입한 인상착의의 용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인 용의자는 여전히 집안 침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 안으로 진입했을 때 약물에 취한 듯 이상 증세를 보이던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뚫고 방 안에 들어간 경찰이 접근하는 순간 남성이 담요 속에 숨겨둔 칼을 꺼내 달려들었고 경관 한 명이 고무탄총을 발사했습니다. 쓰러진 남성이 다시 칼을 손에 쥐자 경찰은 일단 밖으로 후퇴했고 결국 수화팀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날이 밝은 시각 남성이 담요를 덮고 창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조금씩 다가오던 남성은 다시 칼을 들고 공격했고 결국 실탄이 발사됐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주택 침입 용의자는 올해 31살의 라벨 애덤스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7인치 칼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차 안에 있다 체포된 다른 3명은 일단 주택 침입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셔먼옥스 지역에서도 3인조 주택 침입 강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월요일 저녁 9시경 그린리프가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보물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경찰 레이더망에 이들이 타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포착됐고 컴튼 지역에서 3명을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20대 전과자로 석방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체포 직후 각각 17만 5천 달러였던 이들의 보석금은 각각 1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로 올랐고 한 명은 보석금 없이 수감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차량 탈취에 실패한 10대 갱단원이 운전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26일 밤 몬테시토 하이츠 파세디나와 마미온웨이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69세 피해자 호세 마르티네스를 쫓아가 차량을 탈취하려 했지만 마르티네스가 반항하자 용의자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안면과 목, 어깨에 총상을 입었지만 차를 타고 약 1마일을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마르티네스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갱단 멤버로 밝혀졌고 나이는 19살, 10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가방 등을 훔치는 3인조 날치기 일당을 경찰이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날치기 일당은 주로 고급 식당이나 호텔, 컨벤션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리프국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지갑이나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슬쩍 들고 사라지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슈리프국은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부탁하며 각 개인은 소지품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테슬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차고에 테슬라를 주차해둔 상태에서 불이 나 피해가 컸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주택가 차고가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불길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불이 꺼진 뒤 집 외벽은 물론 내부까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집주인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차고에 세워뒀던 전기차 테슬라가 불을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We didn't have anything in the garage, so it was for us right now. It's a puzzle, but we know that seeing from the fire, it was Tesla that would just keep firing. 이들은 키우던 고양이 여섯 마리와 함께 자신들의 첫 집을 잃게 됐습니다. It's heartbreaking, you know. Working so hard for all that. One day is perfectly normal, and the next is up in flames, literally. 샌디에고에서도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역시 테슬라를 세워둔 차고에서 불이 시작됐고 집 내부 상당 부분을 태웠습니다. 소방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이 테슬라를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kind of scary. Like, I know I've been asked, like, would you get an EV again? And I was like, maybe, but I wouldn't park it in my house.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화재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테슬라 측은 휘발유 엔진 차량과 비교하면 주행 거리당 화재 건수가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남가주 지역 한인 은행들의 부실 규모가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부실 대출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뱅크 오브 홉, 한미은행, 오픈뱅크, PCB은행, CBB은행, US 메트로은행 등 6개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한 분기별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개 은행들의 총 부실 규모는 2억 831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실 대출 규모는 은행 자산 규모가 큰 뱅크 오브 홉의 경우 1억 1,428만 달러로 나타났고 한미은행은 3,309만 달러로 그 뒤를 이어 많았습니다. 한인은행의 부실 대출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를 중심으로 상업용과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한 총격범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사도 찾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 FBI는 암살을 시도한 크룩스가 지난 9월부터 올 7월 사이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행사를 찾아보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공격 기획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온라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크룩스가 이벤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정황이 드러났고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유세 일정이 발표되자 크룩스는 특정 일정에 집중하며 기회의 표적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크룩스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총격범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진행된 야외 유세 도중 크룩스가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섭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로 향한 해리스 부통령.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첫 공식 유세 일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월즈 부통령 후보와 함께 격전지 조지아주의 남부 지역에서 이틀 동안 버스를 타고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미 언론들은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는 만큼 경합주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선거 분석기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무소속 유권자들을 사로잡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리스 등판 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던 노스캐롤라이나가 다시 경합주로 분류되며 경합 지역은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7개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탄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지명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섭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부통령 후보가 함께하는 이번 인터뷰는 현지 시각 29일 저녁 CNN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해온 트럼프 후보는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자신을 모함하느라 건강과 안전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피격 사건이 어느 정도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잘못이라고도 말했습니다. Whose fault is it? I think to a certain extent it's Biden's fault and Harris's fault. And I'm the opponent. 트럼프 후보는 이번 주 또 다른 격전지인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를 잇따라 찾아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선거법과 투표권 등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선거법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공화당은 애리조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소송이 지난 대선에 비해 전례 없이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던 주요 경합주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선거 규정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정안은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모두 공화당 위원으로 공화당이 조지아 선관위의 투표 결과 인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투표권 문제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를 고소했습니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관위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또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홉스 주지사가 유권자 등록 홍보와 우편투표함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을 내려 공화당은 주지사가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 투표나 우편투표를 금지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관련 소송들의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여러 소송은 선거일에 혼란을 일으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보험 혜택과 건강한 삶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 플루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플러튼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주제는 활력 넘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웰빙 정보를 전하고 있는 US 메트로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3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점차 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메디케어에 관련된 정보도 나눠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활력 넘치는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 그렇게 교육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인구의 한 25%가 시니어들입니다.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건강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함께 한인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정보. 메디케어 가입 자격에 대한 정보는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따르면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고 65세가 넘어 근로를 이어갈 경우라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과 병행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는 장기진료나 간호, 치과치료나 안과치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습니다. 강연을 담당한 필한방병원 윤재필 병원장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년층이 급격히 늘면서 척추와 목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다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척추 관절 나이가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따라해 볼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는데 의자에 앉아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렌지 카운티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행사는 내일 정오 레이크뷰 테라스에 자리한 ANC 온누리교회에서 이어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들의 신체 나이가 점차 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지속적인 운동을 병행할 경우 신체 나이보다 더 젊은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등을 비롯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파생한 KP3 바이러스로 전파력이 빨라 역대 변이 바이러스 중 전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상은 두통, 발열, 미각이나 후각 상실 등 기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30개 주에서 KP3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당국도 노동절 연휴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르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운틴 센터 인근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43분 마운틴 센터에서 남쪽으로 2마일, 발레비스타에서 남동쪽으로 1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23마일 떨어진 팜스프링스와 멀게는 라구나비치에서도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 지방에 접근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남쪽 해안의 한 호텔에서 오늘 새벽 촬영된 화면입니다. 강한 바람에 야자수 나무가 크게 휘청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오늘 새벽 규슈 남부로 접근했습니다. 태풍이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오늘 새벽 가고시마현 곳곳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가고시마 남부 바다에서는 어젯밤 8시 반쯤 강풍 속 배 위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됐습니다. 태풍 중심 동쪽에 있는 미야자키 현에서는 강한 바람 때문에 밤사이 8명이 다쳤습니다. 산사태로 일가족 5명이 매몰됐던 중부 아이치 현의 주택 사고 현장에서는 밤새 구조작업이 진행돼 매몰됐던 5명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70대 부부와 30대 장남은 숨진 채 발견됐고 40대 자매 중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큰 부상이 아닌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산산 중심부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70m. 일본 기상청은 주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산은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동북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풍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건물 안에 이동하고 동시에 屋内では 窓から 離れてください.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고 고속열차 신칸센도 대거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해 유입되는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